안녕하세요. I can do 입니다. 놀라셨죠? 다행히 참깨찡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. 갑자기 참깨에 대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우리 참깨찡이 또 탈피를 했습니다. 어제 탈피 징후가 보였어요. 제가 갑각류는 탈피가 다가오면 밥을 먹지 않고 은신처에 숨어있다고 했었죠. 그리고 또 탈피 직전엔 등갑이 떠오릅니다. 잘 모르겠다 싶어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띄는 게 특징이에요. 어제 등갑이 많이 떠올라서 오늘 탈피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탈피를 했습니다. 3월 이후로 4개월 만이네요. 조금 탈피 주기가 빠른 것 같아요. 제가 먹이를 너무 많이 줬나 봅니다. 그리고 갑각류는 커지면 커질수록 탈피 위험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탈피할 때가 다가오면 저는 좀 불안합니다. 다행히 팔팔한 것 같습니다. 역시나 탈피할 때는 흰 주먹이 되어버리는 녀석입니다. 그나저나 엄청 커졌습니다. 진짜 대왕 참깨 가능하겠는데요? 작년 2019년도에 태어난 개체인데 1년간 이렇게 컸네요. 예상하건대 이대로 한 번만 더 탈피하면 리얼 대왕 참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녀석의 크기를 한번 직접 재보고 싶어요. 하지만 탈피 직후엔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들지는 못하고 탈피각만 꺼내서 한번 재보겠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주먹이 갈색이면서 좀 약간 더러운데 이번 탈피로 무슨 천사처럼 하얗게 됐어요. 저는 참깨가 탈피할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. 참깨 탈피각입니다. 참깨의 다리를 오므려서 넣으면 성인 주먹보다 살짝 작고요.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펼쳐놔도 그래도 뭐 주먹보다 작긴 합니다. 안에서 계속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이유는 요 등껍질을 열어보면은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. 나중에 이 탈피각을 전시하고 싶으면은 이 물을 다 빼내고 건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지금 참깨 내부를 열었어요. 개딱지를 열었는데 이 안에 보이는 저 노란색 같은 거는 아가미입니다. 개들은 탈피를 할 때 아가미도 같이 탈피를 합니다.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긴 합니다. 제가 이따가 측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. 그 측면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쫙 갈라져 있죠. 개가 탈피할 때 이렇게 등갑이 갈라지면서 이제 뒤로 그 똥구멍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저번에 탈피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. 이제는 게장 담그기 좋은 사이즈이며 매운탕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쁘게 잘 벗었어요. 정말 신기해요. 탈피를 한다는 건 너무 멋진 일입니다. 기분이 좋네요. 그럼 탈피각 한번 재보겠습니다. 가로 5cm 정도고 세로도 5cm 정도이네요. 꽤 큽니다. 원래 크랩은 위아래로 크기를 재요. 그리고 좀 다리 길이나 집게 길이는 커져도 몸집의 길이는 잘 크지가 않습니다. 특히 참깨는요.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탈피로 얼마큼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훨씬 커졌을 거예요. 이제 다시 참깨찡 어항으로 가보겠습니다.
진짜 너무 큽니다. 잠깐 앞으로 보내겠습니다. 와, 역시 탈피 직후엔 참기는 매끈매끈해 보여서 만져보고 싶네요. 이 정도면 더 이상 탈피 안 해도 전 만족합니다. 이제 탈피를 했으니 일주일 후면 밥도 잘 먹고 또 활동성도 좋아질 거예요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